안녕하세요. 얼로이 AGX 라이더 송살 이현영입니다. 오늘은 얼로이 데크를 리뷰 한번 해볼 건데요. 먼저 리뷰하기 전에 올라가서 직접 타보고 그리고 나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몽블랑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여기는 몽블랑 네 챔피언입니다.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보시죠. 몽블랑 챔피언부터 판타지 호크까지 AGX 데크를 타고 느낀 네, 테스트 결과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챔피언은 다들 아시다시피 급사 슬롭이에요. 뭐 급사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경사가 높은 슬롭이기 때문에 라이딩을 하는 방법이 상당히 다릅니다.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냥 프레스만 가지고 한다기보다 내가 엣지를 전환하고 데크를 눌렀을 때 데크가 얼만큼 안정적으로 저를 받아주냐에 따라서 엣지 전환 타이밍을 라이더가 알맞게 전환하는 시기를 잡아주는데 그 시기가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잖아요. 일반적으로 급사를 타게 되면 일반적인 턴 반경보다 조금은 더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순간까지도 한치 흐트러짐 없이 잘 받아주는 데크예요. 그만큼 발밑이 안정감이 좋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. 두 번째는 판타지 라이딩을 지금 해봤는데요. 판타지 라이딩 같은 경우에는 급사가 아니기 때문에 라이더가 원하는 대로 데크를 가지고 놀듯이 탈 수 있어요. 근데 어떤 데크는 라이더가 길게 탈 때와 짧게 탈 때 반응성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버거운 편이 있는데 AGX는 말 그대로 데크 위에서 프레스를 누르는 시간 그리고 다운 타이밍만 가지고도 데크를 길게 또는 미들 또는 짧게도 원활하게 바꿀 수 있는 데크인 것 같아서 결국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밑의 안정감이 라이더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그런 데크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렇게 라이딩을 해보았는데 결국은 결론은 이건 것 같아요. 라이딩 스타일에 따른 물론 라이딩 스타일에 따른 데크들이 있기는 해요. 근데 AGX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. 벤츠를 타고 고속도로에서 달리면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초보들도 조금 더 속도를 내기에 용이하다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할 것 같고요. 데크가 그만큼 잔떨림도 없고 발밑에서 강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라이더에게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어요.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라이딩 시에는 조금 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기 때문에 실력이 좀 더 빨리 는다 그런 방법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번 시즌 AGX 작년에도 물론 굉장히 만족하고 탔지만 저는 이번 시즌도 AGX를 타면서 상당히 실력 업을 많이 할 수 있어라는 기대감이 있고요. AGX 모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얼로이 AGX 라이더들이 시승 데크까지 다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시승 신청이 가능하세요. 그러니까 한번 궁금하시면 연락 주셔서 신청하시고 한번 시승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얼로이 AGX 라이더 송살 이현영이었고요. 다음에 좀 더 자세하고 네, 상세하게 리뷰를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